다이아미아트 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카우보이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카우보이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자, 카우보이 하나씩 한번 발라볼게요. 자, 처음 크림슨 브라운 97번. 저도 이제 열어봐요. 오자마자 바로 열었어요. 일단 제형은 만져봤을 때 딱 지금 새거 딱 바로 뜯었거든요. 뜯었을 때 우리 다이아미 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네요. 일단 엄청 부드럽고요. 그리고 색깔이 약간 투명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크림 느낌 같이 정말 발린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커버는 되는 커버되고 그리고 틴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색깔이 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게 맑죠? 맑은데 진하다 해야 될까요? 진짜 카라멜 시럽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큐어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더 두께 있게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런 다음에 양을 올려서, 자, 지금 제가 올린 양은 많은 게 아니라 이 팁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손톱의 양이면 아무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적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붓을 세로로 세운 다음에 한번 내려볼게요. 하이포인트까지 내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색칠하듯이 올려주면 훨씬 바르기가 쉬우면서 셀프 레벨링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셀프 레벨링은 너무 잘 돼요. 보이시나요? 엄청 매끈하죠? 자, 이렇게 컬러 발라준 게 크림슨 브라운 97번이에요. 자, 97번 한번 발라봤고요. 자, 그럼 큐어를 지금 잠깐 했잖아요. 그죠? 저희 편집 없는 거 아시죠? 편집 없이 그냥 넣었을 때 바로 이렇게 큐어가 됐다는 건 큐어 속도도 엄청 빠르다는 거. 자, 저희가 그 탑젤이 조금 제형이 바뀌어서 나와서 조금 꾸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꾸덕한 만큼 얘를 꼭꼭 눌러서 발라주시면 기포가 다 터져요. 기포가 이렇게 살아있진 않거든요. 기포를 눌러가면서 다 터트려 주시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다 터트려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게 쉽게 발리는 탑젤입니다. 자, 그 다음 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발라볼게요. 자, 그 다음 스티븐 카키는 뭘까요? 한번 발라볼게요. 스티븐 카키. 스티브 카키 또한 되게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카키 대놓고 카키 아니고 약간 카키예요. 아까 전에 제가 투콧하고 이렇게 약간 오버레이 하듯이 했잖아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양을 올려주고요. 그런 다음 얘를 살짝 같이 끌고 내려와줘요. 끊을 때는 빙글빙글. 그런 다음 붓을 세워서 내려줄게요. 쓱쓱. 양이 많으면 조금 더 덜어주고. 이쪽에 양이 좀 많죠? 양이 많은 거는 약간 이렇게 덜어주고. 자, 이렇게. 엄청 셀프 레벨링이 정말 잘 되네요. 정말 잘 돼요. 되게 쉽게. 자, 하나씩 떼가지고 놓아두겠습니다. 스티븐 카키는 정말 약간 카키스러운데 엄청 고급스럽네요. 되게 깊이감이 딱 있네요.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카키는 사실 잘 없잖아요.
보면 대놓고 카키, 대놓고 올리브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조금 뭔가 사람 생각하게 만드는 색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탑 한번 할게요. 네, 저희 손님이 갑자기 빨리 오셔가지고 네, 다시 이어서 찍을게요. 자, 두 번째까지 발랐고요. 세 번째 99번 로버트 카멜 칼라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전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세로로 붓을 세워서 로버트 카멜. 칼라도 알뜰 오르뜰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네요. 자, 얘도 탑을 발라보고요. 케어 속도가 진짜 빠르죠? 엄청. 금방금방 큐어가 돼버려요. 조지나 딥 카멜. 잘못 들으면 욕 같겠어요, 이거. 조지나 딥 카멜. 근데 이게 피부색이 올라갔을 땐 되게 이게 막 엄청 까매 보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약간의 투명도를 살짝 줬잖아요. 가벼워 보이게. 그러니까 되게 딥해 보이는 거죠. 우리 사실 와인색 묽은 거 말고 와인색 같은 거좀 바르면은 또 되게 색깔이 되게 막 이렇게 예뻐 보이면서 손이 좀더 밝아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두운 와인색 같은 거 바르면 좀 보면 손이 약간 까매 보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엄청 손이 까매 보이는 그런 컬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컬러는 지금 약간의 와인빛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밝아 보이는 거죠, 오히려. 자, 그다음 컬러 101번. 이렇게만 원콤만 발랐을 때는 뭔가 약간 이거 색깔 괜찮겠어? 라는 느낌 들수 있어요. 피부색에다가 맞춰봤을 때. 근데 여기에 약간씩 다 진짜 진짜 소량의 뭔가 약간 와인빛이 비쳐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와인빛이 이렇게 살살살살 비치니까 훨씬 더 뭔가 세련된 느낌?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 그냥 갈색이기만 하면 되게 좀안 이쁜 컬러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화면에는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와인빛들이 모두 비치는데 이게 좀 손이 더 하얘 보이는 느낌을 가져다 줄것 같거든요.
이제 바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조지나 조지나 체리우드 아 이거는 아만다 체리우드네요. 그 전에 게 조진하고 얘는 아만다 체리우드 아만다 이 이름 짓는 것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색깔을 다 잘 지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하, 저의 작명 실력 저는 작명에 소질이 없다 보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존 올드우드 저 진짜 완전 새거예요. 완전 새거를 진짜 뜯어서 존 올드우드 얼마나 올드한지 한번 얘도 엄청 딥한 갈라네요. 오 아 얘는 진짜 손 안 까매 보이는 칼라네요. 손님들이 진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 안 까매 보이는 칼라 알려달라고 손 예쁜 칼라 알려달라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칼라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완전 맨날 진한 그런 약간의 갈빛 같은 거 진짜 초코색 이런 것만 보다가 얘를 보니까 더 뭔가 확 좀 더 깊이감 있는 느낌? 얘는 원콧으로는 안 됐고 원콧에다가 오버레이보다는 한 번 더 바르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한 번 더 바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깊이감 있게 발라주고 자, 그런 다음에 탑젤 발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탑젤에서 큐어하고요. 스무디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리뉴얼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통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얘는 닦아야 돼요. 이제는 닦아서 하는 거고요. 섞지 않아도 돼요. 섞지 않고 그냥 바로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형은 이렇게 되게 물과서 잘 이제 발리도록 리뉴얼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가지고 있으신 거 다 소진하시면 주문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색깔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네, 여기 판에다가 올려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크림슨 브라운 스티븐 카키 그 다음에 로버트 카멜 다음 조지나 딥카멜 아만다 체리우드 존 올드 우드 이렇게 색깔 되게 예쁘네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 오피셜에서 계속 봤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꼭 아이고 네, 꼭 한번 제대로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들도 이 감동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품 주문하는 곳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상담해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